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맹세서 어디 있냐면 법인 조정 로마자 1에는 없다 그지?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서 두 번째 보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메뉴 보입니다. 됐습니까? 메뉴 열고요. 자, 을표부터 작성하자. 자, 기초의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지. 선급 비용 뭐 이렇게 등록돼 있는 내용이 막 줘야 된다 그지? 이런 거 귀찮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 버튼 클릭해서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자, 선급 비용이라고 적으면 되지 뭐지? 82만 원 플러스 유보잖아 그지? 선급 급 비용 820000. 그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적으면 되지 뭐 450만 원 플러스 유보다 그지?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450만 원 플러스. 그리고 재고자산평가증 마이너스 60만 원 적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재고자산평가증 마이너스 보니까 마이너스로 금액 적는 거야. 마이너스 60만 원. 됐습니까? 기초금액 딱 적었고, 이제 단기 증가액 적었습시다. 82만 원이 원래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그지? 반대 세무조정으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었다, 이겁니다. 자, 요 세무조정 내용은 세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굳이 세무조정 입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라는 서식으로 직접 반영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을표에만 요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굳이 세무조정 단기 세무조정 요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을표에만 제대로 반영하자 이거지. 자, 82만 원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었고 그지? 그 마이너스 세무조정의 마이너스 유보는 엄밀히 따져보면 전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의 감소니까 그치? 플러스 유보의 감소 요 동그라미 3번이라고 돼 있는 요 열에다가 적으면 될 겁니다. 820000. 그치?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 450만 원 있었는데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통해서 일부가 없어졌다 그치? 그것도 마이너스 유보인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13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다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60만 원이라는 요 마이너스 유보는 원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반대 세무조정으로 사라진다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으로 플러스 세무조정 60만 원 소득처분은 플러스 유보인데 그 플러스 유보는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열에다가 적어주고 이때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니까 감소열에 적어주되 금액을 뭘로? 마이너스로 적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었고 분석해 볼게요. 82만 원 플러스 유보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0원이 남았고, 플러스 유보 450만 원은 130만 원이 감소되어서 320만 원 플러스만 남았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60만 원은 마이너스 60만 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0원이 남았다라고 딱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되죠? 특히나 요 을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0만 원을 없애는 플러스 세무조정이었잖아, 그치? 플러스 세무조정 6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유보다 이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라고 분석했다. 요 경우 감소라는 열에다가 적어주되 플러스 60만 원으로 적는 게 아니고 뭘로?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적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지.
플러스 금액이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마이너스 금액이 감소하는 거니까 플러스 세무조정이구나. 이렇게 딱 교통정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만약에 플러스 60만 원으로 적으면 이상한 결과값이 나오지. 마이너스 6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 120만 원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적는다. 됐습니다.